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9일 현재 시간 6시 24분.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설날 전 마지막 매매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매매일이다 보시면 되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지나고 이제 4일간 토일월하까지 휴장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먼저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꼭 드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너스 TV 계속해서 잘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침에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시면서 서로가 저희 또 위너스 TV를 보시면서 크게 또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또 3시 반까지 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자, 내일 일정,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고, 조심해야 될 종목만, 한미 사이언스, 그리고 유한 양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일 이제 삼자배정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네이처, 경남제약, 코스나인, 하잉크 코리아, 뭐, 요렇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조심해야 될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증자가 되는 거예요, 증자. 예, 증자가 되기 때문에, 수량이 이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강조,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저희 네이버에서 위너스 TV를 치시면요. 자, 형님들 꼭잘 보세요. 네이버에서 위너스 TV를 치시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상장 페이지 조심해야 될 종목을 엄선을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무하게 안 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상패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사업계획서 못낸 회사들 바로 정지 먹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못낸 회사들 그리고 감사보고서, 자, 감사보고서에서도 적정도 있고 비적정도 있고 한정도 있고 의견 거절도 있어요. 그런데 적정 밑으로 안 되는 회사들은 바로 정지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종목, 이거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등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등업 게시판에 등업 요청만 해놓으시면 제가 다 등업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보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복권 관련해서 좀 이런 걸로 이제 띄우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로또 관련한 회사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NH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분을 캠시스에서 무려 40%나 가지고 온다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뭐, 차이 끝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캠시스 하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로또 관련한 회사 그 지분을 가지고 오고 캠시스가 운영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캠시스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카메라 뭐 이런 건데 사업을 갖다가 다각도로 하네요. 아주 다각도로. 예, 아주 다각도로 하고요. 두 번째 추천드릴 거는 오늘 공개 추천주로 드렸는데 가지고 가면 수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벨로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시스,
두 번째는 벨로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청당 글로벌. 예, 청당 글로벌이랑 오늘 청당 글로벌 굉장히 많이 갔죠. 청당 글로벌이랑 그리고 저희가 또 한 종목 더 드렸었죠. 어저께 핑거 스토리. 예, 핑거 스토리. 예, 핑거 스토리. 예, 이런 식으로 아침에 저희가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핑거 스토리, 휴마시스 드렸는데 다 성공했고요. 특히 핑거 스토리는 저희 종가반 종목입니다. 언제냐면요, 1월 17일. 예, 1월 17일 핑거 스토리 깔끔하게 들어가서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반에서 미리 사자는 거예요. 미리 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다음 날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핑거 스토리처럼 하루 지나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종가는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3시 25분 이때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시 딱 30분에 체결된다고. 시장가로 매수만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종가반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130만원 모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청당 글로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들어갔어요. 우리는 미리 하루 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급등주를 다음날 급등주를 마지막 타임에 시간만 정해주면 그 시간대만 보시면 돼요. 그 시간대만. 예, 그 시간대만 보시면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살 수가 있는, 이것도 18일날 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회원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핑거 스토리, 청당 글로벌. 오늘 제일 많이 먹은 분은 300만원 먹은 분. 예, 청당 글로벌 300만원 먹은 분.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예, 그 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혼자 하면 다 틀립니다. 예,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고 하실 분들은, 시간이 하루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분은 종가반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분은요, 수진이라는 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무려 538만원 먹었어요.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다 매도 치라고 했거든요. 한 방에 이르드는 거예요. 한 방에. 예,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종가반을 신청하시고요. 난 시간 잘 안 된다, 근데 단타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반 들어오시면 돼요. 최강 단타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최강 단타반. 예, 최강 단타반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너스 TV 단체방에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예, 들어와서 하시면 저희가 인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부 다 커피도 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수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초대받아서 하실 분들은 나는 오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최강 단타바. 나 시간 안 돼요, 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종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초대받아서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2의 청당 글로벌, 제2의 청당 글로벌, 그리고 제2의 핑거 스토리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면 됩니다. 예, 미리 사면 돼요. 만약에 다음날 급등 안 해줬다 그럼 본전에 팔면 돼요. 빠져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빠져봤자. 예, 빠져봤자.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급등주 미리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요. 010-8260-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일 아침 8시 40분, 8시부터 하죠. 8시부터 윈스 TV 3시 반까지 끊김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아침에 꼭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마지막 설날 전 마지막 거래 수익으로 내고 유종의 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고맙습니다.